바른미래당 현 문외인장 49명이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전직위원장, 원외위원장 및 전현직 중앙당 정무직 당직자 89명 일동은 당 쇄신과 당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손학규 당대표, 김건영 원내대표, 현 지도부의 조건 없는 총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성명낭독 후에 백브리핑에서 여러분들의 문답을 받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명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전직 원외위원장 및 전현직 중앙당 정무직 당직자의 동원 현 지도부의 조건 없는 총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해 9월 2일 전대 이후 손학규 대표 체제가 8개월간 경과했지만 우리 당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당이 총체적 위기상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고 있다. 21대 총선이 1년도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의 공조직은 엉망이다. 전체 253개 지역구 중 지역위원장이 선임된 곳은 100개 지역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 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다. 17개 시도당 역시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 지도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최근 논란이 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도 박학규 대표 지도부의 무능과 직결되어 있다. 당내 의견 수립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못했고 당원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된 채 진행되어 왔다. 특히 원내 의견 수립 과정과 강제 사보임을 둘러싼 김만영 원내대표의 위선과 독단적 운영이 당의 분열과 반목을 조장시킴으로써 국민들에게 바른미래당을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자 봉숭아 학당이라는 조롱거리로 각인시켰다.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지도부의 소통 부재이다. 현직 지역위원장과 정무직 당직자 그리고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의지도 없는 지도부이기 때문이다. 어제 손 대표의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강행은 당원 당규 위반은 물론 독단적 당 운영으로 불신과 반목의 악순환 고리를 심화시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둘째, 제3원내 교섭단체에 걸맞게 민생과 개혁 입법의 앞장서는 대한정당 이미지 구축에 당력을 집중하지 못함으로써 당의 위신과 존재감을 평가절하시키는 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지도부가 존속하는 한 당의 미래는 없다. 자금의 우리 당은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열차와 다름없는 신세이다. 참다 못한 우리는 터널을 뚫고 나올 수 있는 희망을 갖기 위해 현 지도부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전직 지역위원장 및 중앙당 정무직 당직자 일동은 아래와 같이 요구하고 행동을 통일하기로 결의했다. 하나, 현 지도부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총사퇴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하나, 지도부 총사퇴 후 일정 기간 동안 당을 안정시키고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한시적 비대위 체제를 가동시킬 것을 촉구한다. 하나, 비대위 체제의 역할과 임무 종료 시
창당 정신에 입각해 안철수, 유승민 공동대표 체제를 출범시키고 당의 간판으로 전면에 나서 헌신해 줄 것을 당원의 이름으로 요청한다. 오늘은 전직 지역위원장들과 중앙당 정무직 당직자들이 바른미래당의 위기 앞에 더 이상 침묵하거나 방관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당을 재건하기 위해 모인 날이다. 우리는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한다. 2019년 5월 2일 당을 살리기 위한 바른미래당 전직 지역위원장 및 정무직 당직자 일동.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명에 동의하신 전직 원외위원장님과 현 전직 정무직 당직자 일동의 명단은 미리 배포해 드린 성명서 내용과 같습니다. 거기에 4명이 더 추가됐습니다. 총 89명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성명에 참여한 동의자 전원이 바른미래당 창당의 주역이라는 점입니다. 어느 한 편이 아니라 양당 합당 이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지켜온 주인공들이라는 것을 꼭 강조드리겠습니다.